코로나19 여파로 도내 하늘길마저 막히게 됐습니다. 중국 청도와 군산을 잇는 군산항 국제여객선 뱃길에 이어 오늘부터는 군산 공항에서도 항공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뱃길에 이어서 하늘길도 막아섰습니다. 하루 두 차례 군산 제주 간을 운항하던 이스타 항공이 한 달간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미 대한항공도 운항을 중단한 상태라 다음 달 25일까지 하루 6차례 운항됐던 군산공항의 모든 여객 업무는 중단됩니다. 이스타 측은 이미 표를 구입한 승객들은 제주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출발지가 김포공항뿐이어서 대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노선이 없어서 취소 쪽으로 고객분들한테 문자로 안내 나가고 있고요. 이스타 항공은 해외 노선에 이어 군산과 함께 김포, 청주 노선도 전면 중단하고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에 들어가 업무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공항 폐쇄로 부작용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항에서 익산, 전주를 잇는 시외버스는 운행을 중단했고 시내버스도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뱃길에 이어 하늘길마저 막히자 한숨 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야는 지금 자리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앉는 줄 알고. 아이가 겁나 열어요. 군산 아이가 말할 것도 없어요. 두 항공사가 다음 달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군산공항 하늘길 폐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